사도신경 드립으로 8월 18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따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63편의 저자인 다윗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과 또한 간절함으로 찾고 있노라고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또한 구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 보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며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으로 그 찾아오시는 이들을 선대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의 시인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찾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계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속의 시간도 약속의 장소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만이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의 시간이며 언약의 장소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뵙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정한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 나와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놀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증거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에 그는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아니할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머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였고 어려울 순간마다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길을 열었던 성경 속 위인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매 예배 시간에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 곡 이상의 찬양곡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